안녕하세요. 원피스 조아입니다. 와노쿠니에서 사왕, 빅맘과 카이도를 상대로 최악의 세대 루피, 키드, 로우가 전면전을 펼치며 사왕을 물리치고 신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트라팔가 로우는 와노쿠니에서 출항하자마자 사왕 검은수염 티치를 만나며 현상금 30억 베리의 로우와 현상금 39억 베리의 티치가 로드 포네그리프를 두고 전면전을 펼치는 등 대적이라고 평가받는 해적단끼리 전투가 자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 가장 강하다고 평가되는 해적단 8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8위 빅맘 해적단. 빅맘 해적단은 선장 빅맘을 필두로 대부분 빅맘의 친자식으로 이루어진 해적단입니다. 선장 빅맘은 과거 전설의 록스 해적단 출신의 강자로 사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역대 사왕 중 유일한 여자 해적으로 대해적 시대 이전부터 해적왕 골디 로저, 흰수염과 바다에 패권을 두고 경쟁했던 강력한 인물입니다. 빅맘이 해적단의 규모를 키우는 방법은 정략 결혼을 통해 세력을 넓히고 자신의 가족을 이용하여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최소 수천 이상의 병력과 섬 하나가 아닌 3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해역을 장악하고 있고 그곳을 토트랜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빅맘은 자신의 본거지인 토트랜드를 제외하고도 신세계의 수많은 섬들을 빅맘 해적단의 깃발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해뒀습니다. 빅맘이 신세계에 있는 여러 섬에 깃발로 영역 표시를 해두는 이유는 그곳을 사왕 빅맘의 깃발로 지켜주는 대가로 빅맘이 좋아하는 음식과 금품을 받을 수 있고 빅맘의 보호를 받는 섬들은 해적들의 약탈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빅맘은 모든 종족이 같은 눈높이에서 식사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에 토트랜드에는 거인족, 루나리아족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한 종족까지 총 3개의 종족을 제외한 모든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빅맘은 어린 시절 엘바프에서 공복증이 일어났을 때 엘바프의 전설의 영웅 폭포수염 요룰에게 치명타를 입혀 사망하게 만든 사건 이후 거인족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 로라에게 엘바프의 왕자 로키가 청혼했고 결혼까지 성공했다면 더 이상 거인족에게 증오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인족의 세력까지 얻게 된다면 자신이 로저와 흰수염을 넘어 해적왕이 되었을 거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라가 엘바프의 왕자 로키와 결혼하지 않았기에 거인족이 빅맘의 세력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빅맘 해적단에는 빅맘을 제외한 수많은 강자들이 존재하고 그중 삼장성, 카타쿠리, 스무디, 크래커가 있습니다. 이 중 카타쿠리는 견문색의 달인으로 혼자서 해군 대장과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강자입니다. 이 밖에 페로스페로, 오븐, 다이우크 등 강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빅맘 해적단의 명성이 낮아진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장 빅맘이 최악의 세대에게 패배하며 생사가 불투명해진 것. 두 번째는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의 기습을 받은 것입니다. 빅맘은 제르마 더블식스를 정략결혼이라는 함정으로 세력을 흡수하려는 것을 밀짚모자 루피가 망친 것에 분노해 루피가 있는 와노쿠니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왕 카이도와 동맹을 체결하고 최악의 세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빅맘은 트라팔가 로우 그리고 캡틴 키드와 2대1 대결에서 패배했고 그 결과 사왕이라는 칭호를 루피와 버기에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빅맘이 와노쿠니에 쳐들어간 이후 비어있는 토트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은 카타쿠리였습니다. 카타쿠리는 오븐과 함께 도망치는 제르마 더블식스를 붙잡기 위해서 쫓아갔지만 시저 크라운의 방해로 놓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토트랜드는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이자 전 해군대장 쿠잔과 워프워프 능력을 먹어 순간이동할 수 있는 반오거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쿠잔은 얼음얼음 능력을 통해 마을과 삼장성 중 한 명인 크래커를 얼리고 푸딩을 납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사건으로 빅맘 해적단은 명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빅맘이 패배한 건 돌이킬 수 없지만 제르마를 잡기 위해 카타쿠리와 열렬열매를 먹어 얼음 능력의 카운터인 오븐까지 쫓아가지 않고 크래커가 쫓아갔었다면 검은수염 해적단의 쿠잔과 반오거에게 허무하게 푸딩이 납치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7위 백수 해적단. 백수 해적단은 전 사왕 카이도를 필두로 대간판 킹, 퀸, 잭 그리고 간부 토미로포와 시누치 그리고 인공 악마의 열매 스마일을 먹은 능력자들과 일반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수 해적단의 규모는 약 3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해적단입니다. 백수 해적단이 강력한 이유는 당연히 사왕 카이도의 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도는 해적왕 로저와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죽은 이후 세계 최강의 생물이자 1대1로는 카이도우지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내구성이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인물입니다. 검은 수염 티치는 임펠다운에서 루피의 제트 피스톨에 맞고 아파 죽으려고 하던 모습을 보였고, 빅맘은 루피의 기어포스 공격을 무장색으로 막았지만 카이도는 무장색 각성 류호급의 공격이 아니라면 그냥 맞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가 카이도와 처음 대결했을 때 바운드맨으로 수십 방의 공격을 했지만 전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전쟁에서 카이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백수의 적단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니가시마 전쟁에서 카이도를 루피가 마크하면서 다른 진영은 비슷한 레벨끼리 싸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루피가 기절해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와노쿠니는 현재까지도 카이도의 지배를 받는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카이도는 백수의 적단의 전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플라밍고와 시저크라운까지 3명이 뭉쳐 인공악마 열매 스마일과 생화학 무기 그리고 해루석 과 주광철을 다루는 무기를 만들어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도는 인공악마 열매 스마일을 통해 백수의 적단의 약한 부하들을 능력자로 만들어 전력을 키우고 있었고, 그 숫자는 무려 5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대규모 전력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해적단은 카이도의 스마일 군단을 막는 것도 버거울 것이고, 그들을 관리하는 시누치와 간부 토비로포도 상당한 실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강판 킹, 퀸, 잭 3인방의 현상금은 각각 10억이 넘어갈 정도의 대외적으로 전투력 또한 일품인 백수의 적단의 전력입니다. 6위 밀짚모자 해적단. 밀짚모자 해적단은 소수의 해적단으로 볼 수 있으나 도플라밍고와 전투 이후 산하 해적단 5600명과 와노쿠니의 사무라이들까지 밀짚모자 해적단의 전력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하 해적단 중에서는 거인 해적단의 선장 하이루틴과 베리어 열매를 먹은 바르톨로메오 그리고 팔보수군의 사이와 캐번디시 등 걸출한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고, 와노쿠니의 사무라이 중 아카자야 군함자는 카이도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은 와노쿠니에서 사왕 카이도가 이끄는 백수 해적단과 전면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선원들이 엄청난 파워업에 성공했습니다. 선장 밀짚모자 루키는 고무고무 능력 각성에 성공하면서 조이보이 다음으로 능력 각성에 성공한 두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선장 조로는 태양색 폐기를 칼에 두를 수 있게 되면서 루나리아족의 내구성을 뚫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루피의 양 날개 중 하나인 상디는 제르마의 혈통인자가 발현되면서 사이보그급의 단단한 내구성을 가진 신체로 변했고, 모든 기술의 파괴력이 증가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에 새롭게 합류한 징벨은 과거 칠무해로 활동했던 강자이고, 정상결전에서 해군 최강의 인물이라 평가받는 아카이누의 마그마 공격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무장색 폐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밖에 나미, 브룩, 로빈, 프랑키는 백수의 적단의 토비로포를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게 되었고, 초판은 시저크라운과 연구를 통해 기존 럼블볼의 한계시간 3분을 10배 증가시킨 30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판은 럼블볼로 변신해 백수의 적단 대간판 퀸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는 사왕이 되었지만 다른 사왕들처럼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인섬은 빅맘의 깃발 대신 루피의 밀짚모자 깃발을 걸고 싶다고 했고, 와노쿠니의 쇼군 모모노스케에게 자신의 동료들의 나라라고 깃발을 주며 와노쿠니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등 어인성과 와노쿠니는 루피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밀짚모자 해적단에 정식적으로 합류하진 않았지만 카이도의 딸 야마토는 루피에게 동료로 불러달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마토는 향후 밀짚모자 해적단 배에 합류해 라프텔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야마토는 루피가 카이도에게 패배한 이후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카이도가 전장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1대1 마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전투력을 증명한 강자입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은 주인공의 세력이기에 역대 모든 해적단을 통틀어 정점을 노릴 수 있는 해적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위 빨간머리 해적단. 사왕 샹크스가 속해 있는 빨간머리 해적단은 루피와 마찬가지로 소수로 구성된 해적단입니다. 선장 샹크스와 부선장 덴베크맨 그리고 야솝, 럭키루 등 걸출한 강자들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정상결전에 등장해 검은수염 해적단과 해군을 중재시키면서 전투 없이 눈빛과 세력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강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극장판 필름 레드에서 폭주하는 우타를 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샹크스는 압도적인 패기를 통해
전투하는 인물이고 검의 폐왕색을 둘러서 공격할 수 있기에 내구성이 튼튼한 강자도 한 번의 공격으로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구선장 벤베크맨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해군대장 키자루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투력도 강하고 스피드 또한 도망치는 키자루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빠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신참이 9400만 베리의 현상금일 정도로 숫자보다는 강력한 인물들로 해적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피의 사나이 해적단 바르톨로메오가 샹크스의 영역에서 깃발을 불태우고 루피의 깃발을 걸려고 하는 모습을 표지연주에서 보여줬는데 샹크스도 다른 사왕들처럼 자신의 깃발로 보호하는 영역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피스가 최종장으로 진입하면서 샹크스가 활약하게 된다면 빨간머리 해적단의 강함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 검은수염 해적단. 검은수염 해적단은 선장 검은수염 티치를 필두로 초반부터 같이 활동한 바노거, 바제스, 라피트, 도크큐가 있고 임펠다운 레벨6에서 데려온 대해적과 임펠다운에서 간수장으로 활동했던 비에시주와 전 해군대장으로 활약한 쿠장까지 합류하면서 소수정예로 활약하는 강력한 해적단입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의 가장 큰 특징은 악마의 능력자 사냥을 통해 강력한 악마의 능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장 검은수염 티치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을 죽이고 초인계 최강의 능력이라 불리는 흔들흔들 능력과 자연계 어둠어둠 능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의 악마의 능력 두 개를 보유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적단 간부 전원 악마의 능력자로 부선장급인 시류는 투명투명 능력, 전 해군대장이자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쿠자는 얼음얼음 능력, 바제스는 힘 능력, 도크큐는 질병 능력, 그리고 카타리나 대본은 개개 열매 모델 구미호를 먹었습니다. 정상결전에서 검은수염 해적단과 빨간머리 해적단끼리 충돌이 예고되었기에 향후 두 해적단의 전투가 일어난다면 와노쿠니급의 스케일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은 해적성 하치노스를 본진으로 정해서 생활하고 있고 원정을 나갈 때는 바노거의 워프오프 능력을 통해 기동성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치는 실무의 폐지 소식과 사왕 카이도와 빅맘이 와노쿠니에서 최악의 세대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소식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캄벨트에 있는 아마존 릴리에 방문해 행콕의 메르메르 능력을 뺏으려고 시도했고 같은 시각 아오키즈와 바노거는 빅맘의 토트랜드를 습격해 푸딩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 근처에 기다리고 있다가 최악의 세대 로우를 만나 로드 포네그리프를 뺏으려는 싸움을 거는 등 말도 안 되는 기동성을 보이며 현실점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도의 백수 해적단과 빅맘 해적단처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으나 얻어야 할 것들은 확실하게 얻는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칠무에를 활동했던 모리아가 검은수염 해적단의 본진 해적섬 하치노스에 쳐들어왔는데 티치는 모리아에게 동료가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수락했는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모리아가 거부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기에 아마도 승낙해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3위 흰수염 해적단. 흰수염 해적단은 선장 흰수염을 필두로 총 16개 부대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부대를 대표하는 대장들이 존재하고 총 인원은 약 1600명에 이르는 대해적단입니다. 흰수염 해적단 선장 에드워드 뉴게이트, 통칭 흰수염은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를 먹은 강자로 해적왕 골디 로저와 라이벌이었던 만큼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는다면 원피스를 언제든 찾아낼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가족 이외에는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수염은 과거 전설의 록스 해적단 소속으로 활동했던 전적이 있고 대해적 시대가 열리기 이전부터 활동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에게 명급방을 맞고 시자루에게 레이저 공격을 당하는 등 노쇠화되고 지병이 있던 시기에 해군 대장들과 전투에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나이 적단 스쿼드에게 칼빵을 맞는 등 흰수염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흰수염은 괴물처럼 일어나 다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상결전을 준비하는 해군 입장에서 칠무에와 해군 대장들 그리고 베가펑크가 개발한 파시피스타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흰수염 해적단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수염 이외에 불사조 마르코, 불주먹 에이스, 다이아몬드 조즈, 화검의 비스타 등 개인의 무력도 엄청났습니다. 불사조 마르코는 해군 대장 키자루를 1대1로 마크했고 다이아몬드 조즈도 해군 대장 아오키즈를 1대1로 마크했습니다. 둘 다 흰수염이 고통받는 모습에 잠깐의 방심
중심으로 패배하긴 했으나 돌발적인 변수가 없었다면 마르코와 조준은 충분히 해군대장에게 밀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이스는 이그리그 열매를 먹어 상성상 아오키지에게 강하고 아카이누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검은수염 티치가 자신의 동료로 만들고 싶어서 몇 차례나 권유할 만큼 에이스의 강함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화검의 비스타는 세계 제1의 검호 미호크와 1대1 전투가 가능했고 미호크가 먼저 승부를 그만하자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검술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43개의 사나이 적단이 있고 총원은 약 5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거인족보다 몇 배는 더 큰 고대 거인족 리틀 오즈 주니어도 흰수염 휘하에서 활동했습니다. 2위 로저의 적단. 로저의 적단은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라프텔에 도달해 그랜드라인을 제패한 유일무이한 해적단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악명 높은 해적단이 되었습니다. 선장 골디 로저를 필두로 부선장 명왕 실버즐 레일리 그리고 스코퍼 가반 코즈키 오뎅 등 다양한 강자들이 있었고 훗날 사왕이 되는 샹크스와 버기 또한 로저의 적단에서 견습생활로 해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골디 로저의 강력함은 흰수염과 전투에서 확실하게 보여졌고 레일리 는 현역을 은퇴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해군 대장 키자루의 빛처럼 빠른 속도를 간파해서 막아내고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즈키 오뎅은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카이도에게 지울 수 없는 첫 번째 상처를 안겨줬으며 인질극을 벌이지 않았다면 오뎅이 카이도를 잡아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로저 해적단은 선장 로저를 제외해도 레일리, 스코퍼 가반, 코즈키 오뎅까지 3명은 해군 대장과 1대1 대결이 가능한 인물들입니다. 해적단 전체적으로 너무나 강력하기에 일반적인 해군이 온다면 로저 해적단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저는 자신을 잡고 싶으면 거푸나 센고쿠를 데려오라고 할 정도로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카이도조차 로저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저는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다른 사왕들보다 세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사자 시키가 이끄는 수십 척의 해적선을 한 척의 배로 상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위 록스 해적단. 록스 해적단은 로저와 흰 수염이 바다를 제패하기 이전부터 활동했던 대해적으로 훗날 해적왕이 된 로저와 해군에서 로저를 마크하던 거푸가 임시 동맹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최대 장점은 훗날 사왕이 된 흰수염, 빅맘, 카이도 등 강력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단점이 되어 통제가 되지 않고 해적선 내에서 동료 죽이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해적단이었습니다. 만약 통제가 잘 되었고 합이 잘 맞았다면 로저가 라프텔에 도달하기 이전 록스가 먼저 라프텔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흰수염, 빅맘, 카이도, 시키 같은 걸출한 강자들을 휘하에 두고 있던 록스디 지백의 전투력은 로저, 흰수염, 거푸 이상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록스 해적단의 악의 진격이 갓벨리에서 끝나게 되었고 더 이상 록스 해적단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도록 세계 정부는 갓벨리를 지워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의 왕이 되고자 했던 록스이기에 산하 해적단 또한 수십 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록스 해적단은 선장 록스와 흰수염, 빅맘, 카이도, 시키를 제외해도 캡틴 존, 음부, 왕직, 히구라시, 사쿠야쿠 등 강력한 인물들이 록스 해적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최근 미스 버킨이 자칭 록스 해적단 과학자라고 등장하면서 전설의 록스 해적단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강의 해적단은 어디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